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일본의 첫 얼굴을 알렸던 탤런트 이완 씨가요. 드디어 일본에서 첫 공식 팬 미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완 씨도 이제 한류 스타의 대열에 합류를 하시게 된 것인데요. 이 자리에는 무려 천여 명의 일본 현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완 씨는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노래, 또 춤, 게다가 피아노 실력까지 공개를 하셨는데 이완 씨의 숨겨진 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본 팬 미팅 현장 잠시 후에 함께 가보시죠. 일본에서 처음 하는 팬미팅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너무 긴장됩니다. 두근두근 쾅쾅 터질 듯한 가슴 부여잡고 이완 씨 일본 도착. 차세대 한류 스타로 일찌감치 감 잡은 이완 씨. 이날 팬미팅은 무려 천여 명의 팬들이 모여 상황을 이뤘는데요. 아니 이완 씨가 왜 이렇게 인기 많나 했더니 현재 코지TV에서 방영 중인 천국의 나무 덕택이라고요. 자, 이완 씨의 팬미팅 현장 얼른 가보실까요? 네,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이완 씨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팬들의 러브 메시지에 기분 좋은지 이완 씨가 은근히 농담을 던지죠. 僕の席だけすごくいい席ではないでしょうか。大阪のファンの皆さん、一言なんかいかがですか。もう帰りますか。 네. 일본에서 처음 팬미팅하는데, 네, 그리고 오사카에 처음 온데 이렇게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니さんとの喧嘩で一番すごかった記憶に残っている出来事教えてください. 네, 김태희 씨 관련 질문인데요. 뭐 누나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일방적으로 거의 맞았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를 예,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예, 제가 많이 봐줬죠. 예. 이포테키니. 오카시는 것도 됐어. 야, 이거 스태치가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학교 안 가는 날은 뭐 거의. 거의. 공부하고, 벤치. 자, 이날 특별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복고 댄스의 지존. 누구? 배슬기데스. 야, 배슬기 씨. 자, 두분좀 남다른 악세법 선보이고요. 이곳の夜な席で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그래서 일본어 너무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네요. 댄스 DVD에 오와이스를 요테이데스. 자, 배슬기 씨 하면 또 복고 댄스죠. 현장에서 배슬기 씨의 즉석 복고 댄스 강습이 이어졌는데요. 자, 배웠으면 실전 한번 뛰어야죠. 본격적인 댄스 타임입니다. 복고 댄스의 지존, 배슬기 씨의 멋진 시범이 먼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완표 복고 댄스. 아유, 모르겠다. 자, 본인도 민망한지 괜히 MC에게 화살이 돌립니다. 자, MC 포함한 세 분, 같은 춤인데 다른 느낌. 정말 신기하죠? 자, 이번엔 이완 씨의 숨겨둔 피아노 실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완 씨 손끝을 잘. 네, 진짜 정말 덜덜덜 떨리시네요. 네, 바이브레이션을 긴장을 하셨나 봐요. 아, 지금 떨고 있냐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십니다. 네, 이 곡은 드라마 천국의 나무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곡인데 굉장히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나셨는지 좀 사뭇 진지한 표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곡이 길어? 좀 빨리 끝내지 이런 표정이신데 틀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심조심. 끝이 나네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 느닷없이 뒤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MC. 세 분은 노래를 시킵니다. 이야, 정말 이완 씨 숨겨둔 재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보여줄 건 다 보여주겠다 이런 분위기죠. 이 곡 역시 현재 후지TV 인기 방영 드라마 천국의 나무 주제가입니다. 주인공인 이완 씨가 부르니까 팬들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팬미팅 스페셜 코너 이름하여 이완의 땀 오늘만 무료.
제날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다름 아닌 이완의 땀을 드립니다. 자, 직접 가져온 손수건에 이완 씨의 체취를 그대로 담아 선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번 팬도 참 특이해요. 네, 정말 특별하네요. 자, 슬쩍 코를 푼 것 같은 손수건도 건네고요. 자, 이제 이완 씨 정말 줄기차게 닦았습니다. 닦고닦 또 닦고, 저러다가 얼굴 다 닳겠는데요. 이완 씨는 끝까지 미소 잃지 않고 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일본 팬들과 함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 이완 씨 일본에서의 첫 팬 미팅이라 그런지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멀리 타국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는 팬들 덕분에 이완 씨 어깨가 좀 무거워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완 씨,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죠? 참,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응원하는 팬들 역시 잊지 마세요. 이완 씨, 파이팅!